누군가 한번 누구지? 아, 저는 지금 좀 전에 일어나갖고 지금 정신없이 네. 전화를 받았는데. 예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잠이 없으신 걸까요? 저도 지금 일어나자마자 나왔어요. 아, 그러세요? 예, 근데 저, 아버님께서. 네. 그, 저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? 저 결혼이요. 네. 하실 거예요? 저도 아직 결혼을 못 했거든요. 저보다 어리신 걸로, 그쵸? 예. 마흔 하나야! 네. 제가, 저, 조금 어릴 거예요, 예. 네, 그러네요. 어리시네요. 네. 뭐 몇 살? 어리시네요. 한참이요? 미령 씨는 연하는 싫으신 거예요? 아, 저요? 네. 아, 좋죠. 연하 좋죠. 아, 그래요? 아, 좋으세요? 아, 네, 연애 좋다고요. 예. 아, 너무 인상 좋으시고. 네네네. 네, 너무 여자친구 있으면 되게 잘해주실 것 같아요. 이야, 이거 뭐 전화보다 오네. 예. 나중에 뭐, 또 편하게 뵐 수 있으면 뵈요. 아, 네. 지금 오셔도 되고요. 여기 종로구 남원동 130. 몇 번지지? 예, 알려드리면 돼요. 오늘 뭐 스케줄 있으신가요? 아, 아니요, 저 너무 집이 멀어서 못 가요. 집이요? 네, 저 시골에 살아서. 양평이라고. 네. 예. 그럼 무정신 양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양평동 살아요. 네? 양평동이요. 아, 그 양화대교 건너서 양평동이요? 그렇지. 예, 이미 저희 집을 아시네요. 네. 정말 저도 너무 반갑고 그래서 KBS